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녀의 집. 보이시나요?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제가 저번에 했을 때, 그러니까 생일날 했죠? 생일날 제가 마녀의 집을 했다가 5분 만에 6위를 했단 말이에요. 5분 만에 6위를 하고 그때 아마 끄기 전에 설정을 다 소리를 꺼놨는데 아 맞네. 그대로네. 소리를 꺼놨다. 그쵸? 15%로 가볼까요? 조금 키우죠. 실은 그거는 싫다. 처음부터 갈게요. 그때 6위 했다가 안 했으니까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아이고, 카사딘 사진도 뭔가 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노말로 해야겠죠? 아무래도? 역시 그만둔다. 아, 네, 결정. 결정하겠습니다. 마우스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키보드로도 되거든요? 키보드가 맞겠지? 일어났어? 인간이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뭐야? 아, 이게 그거구나. 이거 그때 하다가 유기한 거거든요? 14분 했네, 그때. 14분 한 거 유기하겠습니다. 녹슨 날붙이가 떨어져 있다. 가져간다.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해 드릴게요. 마체테를 얻었죠? 자, 알려드립니다.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안 무섭겠죠? 여기 보면 숲에 출구 누구누구의 집. 그러면 아,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근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 소지품 읽는다. 놀러가는 건 상관없다만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말렴.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아빠가.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겠죠. 이거는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 싹둑싹둑. 잠깐만, 소리가 좀 큰 것 같지 않아요? 소리가 너무 큰데? 이대로 가겠습니다. 소리가 좀 많이 크네.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없는 공겜 외함. 오케이, 그러면 극적 타협 10%로 갑니다.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더 이상 양보 못해. 그리고 거저주는 장사야. 더 이상은 나도 못 갈까? 안 돼, 안 돼. 더 이상은 나도 남는 게 없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마녀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고양이가 있었는데 왜 없지? 자,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했었냐? 여기에서 이 가운데로 가면 죽는다. 이게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립니다. 근데 무지성 돌진하다가 여기서 슈로록 이렇게 죽었어요. 어우, 네. 처음에 이렇게 죽었다. 그때는 놀랐지만 이제는 놀라지 않는다. 왜냐? 그때 죽어봤으니까. 이게 무섭나요? 아니, 안 무서움? 저 그때 이거 처음 했을 때 그냥 충격 그 자체였는데? 무섭잖아. 홀이 30% 30분 동안 플레이. 아, 네. 도전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와, 이거 너무 큰데, 근데? 내 컴퓨터에서만 못 줄이나? 아,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뭐 있겠어?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가운데로 가면 죽었었죠?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가장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 방으로 오렴. 그리고 나갈 때는 안 죽음. 어? 아니네? 아.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죽나? 안 죽네. 내 방으로 오렴.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저장.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자, 문이 사라진 모습. 장미가 꽂혀 있다. 아니, 배경음이 무서운데? 배경음 혹시 꺼도 되나요? 아, 미션 창 옆으로. 알겠습니다. 그때 제 경험상, 자, 보세요. 이 오른쪽에 곰돌이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시기가 있어요. 제가 14분은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있는 건 알고 있다. 열리지 않는다. 집이 원래대로 몰아되어 있는데? 자, 가져간다. 곰인형을 얻었다. 오! 그때 여기서 깜짝 놀랐지만 이 정도면 솔직히 양호하다. 그때보다 좀 용기를 얻었음. 미션 창을 좀 더 한 이 정도? 여기면 되나요?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소리 너무 큰데? 30분만 해보자. 지금 25분이니까 5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대로. 저장. 저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문이 잠겨있다. 가져간다. 자, 여기서 아까 그 곰인형 옆에 틈이 있었죠. 그때 제가 어디까지 했냐. 아, 그럼 이 곰인형을 여기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소지품에서 곰인형을 딱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발이 걸려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 여기 작업대에서 손발을 잘라내야 되는 거임. 이거부터 좀 무서웠음. 시간당 얼마를 원하시나요, 선생님? 1000원 감사합니다. 1억이요. 네. 혹시 편지도 자를 수 있나? 없네. 버려. 싹둑싹둑. 어우, 그때도 완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너무만 이게 움직여요. 도망가. 도망가. 그리고 여기에서 커다란 곰돌이가 한번 나와요. 내 경험상 도망가. 이거 가는 거야. 이건가? 아니야. 야, 뛰어. 여긴가? 곰돌이 어디 갔어? 몰라. 문 열어. 달려. 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야, 달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뭐가 말해 건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 바빠. 손을 빌려준다? 어? 어? 아, 바로 도망가. 도망가서 여기서 커다란 곰돌이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으악! 아, 좋습니다. 나이스. 야, 일단 저장해. 여기서 저장. 아, 좋았습니다. 나이스. 오, 다시 가보자. 이거 나중에 큰 거 오는데 그땐 그렇게 겁줬다가는 저 또다시 유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붉은 의자가 있다. 여기는 뭐야? 어? 아, 길이 열렸네. 어? 이거 들여다보면
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건데요? 근데 이거는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그죠? 어? 아, 잠깐만. 여기서 방금 귀신 얼굴 나왔으면 나 그냥 기절할 뻔했어.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말고. 이거는 미션 때문에 해야 되니까 배경음만 끄도록 하자, 그쵸? 이 노래가 문제야, 내가 보기에. 노래가 문제임? 아, 이거 노래 없으니까 더 무서운데? 아니, 고요하니까 더 무섭잖아. 뭐야, 이거. 바퀴벌레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신경 쓰이는 건 없다. 귀족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지배 계급이나 부유층 사람들은 은재 식기를 즐겨 썼다고 한다. 관리가 힘든 은재 식기를 사용함으로써 경제력을 세간에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뭐라고 하지? 은식기는 독에 반응하여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살 방지에 도움이 됐다. 이게 핵심 그거겠죠? 담겨 있다. 말을 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 이거 아빠가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거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벌레를 밟아서 죽여버림. 뭐죠? 3킬 3댄 영어씨. 네. 에어맨 안 키고 1시간 플레이. 아, 네, 알겠습니다. 도전. 1시간이니까 11시 반? 11시 반 동안 여기 있을까요? 그럴 순 없으니까, 그죠? 움직여야겠죠? 아. 이거네. 보장하고. 손발을 줘야겠는데? 저 친구한테? 그쵸? 손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다. 은열쇠를 얻었다. 이건가요, 그러면? 어? 안 밟히는데? 네. 성공. 짜잔. 이건 뭐지, 근데? 왜 움직였지? 위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원래 브금 없나요? 지금 있는데 뭔 소리? 저장. 뭐 했다고 저장하시나요? 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 게임 특징. 그냥 계속 저장해야 됨. 왠지 모름. 열쇠로 어딜 열어야 되는데? 어디일까? 여기는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여기는 다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나? 눈을 감고 들여다보자. 안 되네, 이제. 윗방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 열리지 않았나? 아, 그냥 소지품을 써야 되는구나. 맞네. 이었어? 아, 그리고 이 게임은 훈수 환영입니다. 저 훈수 무조건 받음. 그냥, 이거까지 말해주면 재미없지 않을까 싶은 것도 훈수 환영. 무조건 훈수 환영. 저부샘.
네. 자, 마음의 안정을 찾는 편지 한번 읽는다.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열리지 않는다. 설마 여기서? 어디까지 봤나요? 이제 끝인데요? 나더 이상 몰라. 아까 그 고민형 나오는 것까지 봤음. 이게 움직이는데? 아! 마침 이게 있네. 왜안 되지? 아,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점점점. 나이승. 검게 변색됐다. 독이 있는 거죠? 이건 뭐야? 뒤에 뭐가 있지 않았나요, 여기? 잘못 봤나? 난로에 뭐가 있지 않았음? 오! 야, 이거 들을 수밖에 없다. 들어가! 올라가, 올라가! 누가 있다! 따라가! 사라졌음. 여기서 저장 한번 딱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다. 이런 거 특징 무조건 움직여서 날 죽인다. 나비를 구해라. 잠겨 있나? 안 잠겨 있어요. 자, 여기 일단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오케이, 일단 가보자. 아씨. 근데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여기 먼저? 달려! 가져간다! 나비를 얻었다! 도망가! 무조건 달려! 열리지 않는다! 으악! 오케이, 여기 알았다, 일단.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았다. 여기서 나비를 가져가면 거미가 나온다, 그쵸? 거미는 눈이 나빠, 색은 구분할 수 없겠지. 뭔 소리야? 이게 왜 밀리지? 아, 밀어서 이게 들어온 거구나. 일단 나비를 구하기 전에 나갈 수밖에 없다. 여기를 먼저 오면 안 돼요, 딱 봐도. 자, 그리고 여기는 안 와본 곳이죠. 그러면 바로 MC 더 맥스의 눈물 틀어주고. 자, 여러분, 공포에 떨고 있는 비올라가 안 보이시나요? 비올라, 나이 13, 체력 10. 이 친구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게안 보여? 어떻게 이 친구를 죽음에 몰아넣을 수가 있어? 양산을 쓴 여성이 있다? 오! 아! 뭔가 나까지 강해진 것 같아.